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두고 굉장히 불안한 얘기들이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교육 비전을 좀 제시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좀 신중하게 구성원들이 선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초 취지가 대학 입시 제도를 비롯해가지고 교육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네. 또 특정 정부 여당의 편을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오래가니까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한 의미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객관성과 독립성을 구성하려면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데. 그렇죠. 비판적인 여론을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정부 여당이 입김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분이 19분 중에 한 15분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아니냐라는 우회도 하나가 있었고요. 예. 또 다른 것은 뭐 교총이나 또는 교육 교원 단체 또는 대교육 같은 대학 단체에서 추천을 받게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연히 자기가 소속한 집단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또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당초 취지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본 설립 취지 정말 저희가 좀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인데요. 아, 이게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반대로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지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작년에는 18조 7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네. 4.4포인트 증가해서 19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고 1인당으로도 29만 원으로 해가지고 약 한 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게다가 뭐 스카이캐슬에서 나온 것처럼 컨설팅하는 이제 학생들까지 증가했고 예. 또 하나 문제는 도시와 지역 간의 사교육비의 갭이 좀 있어가지고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조차도 네. 예견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아마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청년 실업 같은 것이 최근에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그렇다면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명문대학교의 졸업장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게 보증할 수 있는 것이다. 보증수표 같은. 예, 그래서 네. 사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지난해에 뭐 대입을 많이 바꾼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돈을 주고 구매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교육을 많이 구매를 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학생 수는 주는데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참 문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예. 뭐 실제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대입제도가 예. 그러니까 좀 바뀐다고 하니까 이게 학교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오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이걸 돈을 주고 구매해서라도 좋은 정보를 얻고자 하고 그쵸. 안정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사교육비 증가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네. 게다가 지금 사회가 뭐 노동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졸업장, 명문대학생 졸업장의 가치가 점점 프리미엄이 커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석한 문제긴 합니다만 이 대입제도 개선도 얼마나 좀 시급한지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명확한 대책들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스카이캐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스카이 대학에서 매년 이제 1,000명 이상의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학을 왜 이렇게 그만두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마도 대개 의대를 향해서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조금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지내보고자 또는 뭐 자격증, 의사, 약사, 회계사, 변리사 같이 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네. 한 가지 직장에서 자격증을 얻어서 평생을 편안하게 보내고자 하는 그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예. 욕구가 자꾸 상급 단계로 올라가서 더 명문대학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심리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